내일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추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바로학교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절차의 간소화 등 원격 수업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원활한 쌍방향 수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중앙동 차 없는 거리의 활성화가 인근 거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앙동의 변신과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SNS를 통한 홍보전이 치열합니다. 충북에서는 이른바 B급 감성을 내세운 충주시가 선두주자인데 청주시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내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전통시장은 모처럼 북적였지만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예년 수준의 활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코로나19가 바꾼 추석 명절의 풍경을 안정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 시장이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육류, 과일 등 식재료를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고 먹을 사람도 적어 장바구니가 예년보다 가볍습니다. 가격도 조금 올랐고요, 작년보다. 그리고 사는 것도 조금 덜 사게 되고 조금 저렴한 걸 사게 됐어요. 잠깐 왔다 가거나 아니면 뭐 안 오시거나 하니까. 올해 추석은 가족 간 만남을 자제하고 성묘 풍경도 바뀐 탓에 차례 음식 주문이 급감했습니다. 준비 많이 안 했어요. 평소보다는 양을 많이 줄였어요. 주문 아예 안 들었어요. 상차림 주문. 매년 귀성객으로 북적이던 시외버스 터미널도 올해만큼은 한산합니다. 코로나19로 감차 운행하던 시외버스를 오늘부터 엿새간 30회 늘렸지만 이용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길이 굉장히 빡빡하게 줄을 밀려서 밖까지도 막 섰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거의 뭐 반토막 이상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고향을 향해 버스에 오르는 승객의 마음도 마냥 편치만은 않습니다. 집이 가까웠어도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갔는데 명절이라서 빨리 조심해서 다녀오려고요. 시민들은 이번 추석이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풍성한 명절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른 추석 분위기 속에 이번 명절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원격 수업은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동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 원격 수업하도록 옆에서 돌봐주고 또 맞벌이는 제대로 수업을 받고 있나 걱정이 참 많았는데요. 이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의 원격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칠판 사용에도 큰 제한이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초등 바로학교 3.0으로 쌍방향 수업에 필요했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엔 링크와 함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매번 입력해야 했지만 클릭 한 번으로 화상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 수업을 준비를 할 때 제일 힘든 점이 아이들을 그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쌍방향 수업에 들어오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한 쌍방향 수업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제공하는 수업 자료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만들어진 수업 자료는 별도로 저장돼 언제든지 다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도록 메시지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상담, 생활교육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원격 수업이 지금보다 훨씬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도 되고 상담도 되고 생활교육도 되는. 충청북도교육청은 바로학교 시스템을 도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시 중앙동 차 없는 거리 활성화 효과가 인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선을 없애고 인도를 넓히고 가로등과 나무를 심었더니 끊겼던 발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중앙동 차 없는 거리와 한 블록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미줄 같던 전선이 사라졌고 주차장이었던 공간은 널찍한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일방도로 양쪽으로는 입함나무와 가로등이 자리했습니다. 보행 환경이 좋아지면서 공실이 넘쳐났던 상가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래된 목욕탕이 카페로 운영되고 리모델링을 한 상가들에는 커피숍과 레스토랑, 의류점 등이 입주했습니다.
요새는 이런 옷가게나 카페 같은 게 되게 그냥 진짜 많이 생겼어요. 뻔히 보면은.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바뀌어가지고. 청주 중앙동 차 없는 거리에서 시작된 구도심 활성화가 인근 거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포기함으로써 차는 다니지만 보행 환경이 대폭적으로 개선된 거리고요. 이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모델을 한꺼번에 와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내 방면에서 학천탕까지 1단계 이어 2단계 보행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됩니다.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히면서 행안부의 지원을 받아 내년 9월까지 350m 구간이 더 연장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로 더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5년 뒤 청주시 신청사가 준공되면 주변 구도심의 활성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똑같은 충북 혁신도시인데 음성 맹동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진천 덕산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 격차가 벌어지면서 음성군이 아파트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혁신도시 안에 있는 산악연 클러스터 용지입니다. 2015년 용도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미분양 상태입니다. 음성군은 클러스터 용지 한 켠을 분할해 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그걸 지금 LH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것을 수요를 봐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로. 국토부 장관이 혁신도시 안에 있는 클러스터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 허가하는 것은 이곳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혁신도시 입주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세대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아파트를 짓게 된 겁니다. 아울러 음성군은 혁신도시와 인접한 본성 쌍정지구에도 3000세대 안팎의 민간 아파트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으로 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유입 인구가 13,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인구 유입 효과를 외부 유출 없이 음성군 자체적으로 소화해 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음성 맹동은 인구 증가 면에서 진천 덕산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네, 요즘 자치단체마다 SNS를 통한 홍보전이 치열합니다. 충북에서는 이른바 B급 감성을 내세운 충주시가 선두주자인데 청주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민박이복을 입은 젊은 공무원들이 칼군무를 춥니다. 정북동 토성, 예술의 전당, 상당산성 등 배경은 청주의 명소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을 담았는데 트로트 가수 영탁의 찐이야를 개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영상을 같이 찍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뜻깊은 영상 제작에 참여를 해서 청주 시민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청주시가 유튜브에 올린 지 이틀 만에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호응했고 계속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SNS가 B급 웃음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청주시가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최소한 유튜브에서 청주시를 입력했을 때 청주시로 자동 검색되는 일은 없애겠다는 야심입니다. 시민들 성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좀 기발하고 좀 더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영상 제작에. 청주시는 이번 댄스 영상이 인기를 얻은 데 힘입어 청주 명소를 무대로 한 웹드라마를 곧 2탄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도는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종합 대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면서 2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확보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초로 도를 비롯해 충주시, 괴산군, 청주시까지 4개 지자체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9년째인 일자리 대상은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종합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충TV의 현재 구독자 수는 14만 9천 명으로 그동안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했던 서울시 13만 8천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충주시의 연간 유튜브 관련 예산은 60만 원에 불과하지만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 등을 내세운 코믹하고 재치 있는 콘텐츠로 한 편당 평균 28만 5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시정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체포동의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청주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어젯밤 늦게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고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보내져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출석을 거부하기 힘들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시민단체가 가족회사를 통한 건설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참자유청년연대와 민생연구소는 박 의원이 가족회사를 통해 수주한 사업들은 포괄적 뇌물에 해당된다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1차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가 청주의료원 의료진들의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민원인 제보로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의혹을 조사해온 서원보건소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단 반출된 독감 백신의 규모와 여기에 연루된 의료진의 수, 그리고 가족 접종 여부 등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괴산군은 이차영 군수가 오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있는 문장대 온천지구를 지정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의 건의는 문장대 온천지구 지정해제를 통해 지역 갈등의 불씨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주시가 괴산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반려 처분했습니다. 충북 대학들이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수험생 감소 여파로 대부분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가 8.1대 1로 지난해 9.01대 1보다 크게 떨어진 것을 비롯해 청주대 5.13대 1, 서원대 6.19대 1, 한국교통대 5.87대 1 등을 보였습니다. 대학들은 면접과 실기고사 등을 거쳐 대부분 12월 말 대학별 사이트와 대학 누리집 등에 수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취재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